축제가 끝나니까 해가 뜨더라고요. 그렇게 일찍 보냈어요. 에, 도대체 잠을 잔 거야 안 잔 거야? 그런 열정이라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죠? 정말 그 하기 싫을 때는 아무리 시간을 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뭔가 이렇게 필이 꽂히면은 자기가 알아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정말 그 시간을 그렇게까지 잘 활용할 수 없을 만큼 예, 활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 번쯤은 뭔가 이렇게 푹 이제 빠져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해본 경험이 있다면 예, 앞으로 다른 것을 할 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게 예, 이 공부가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공부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배우는 게 있구나.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다른 이제 더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은 여기서 공부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여기 방대한 지식이 있잖아요. 사실은 각 과목별로 굉장히 많은 지식들이죠. 이거를 가능한 한 틈틈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죠. 뭐 이것저것 해야 될 게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 성과를 이루면은 여러분들 발전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20대 때 그런 경험이 있었긴 한데요. 그게 뭐 단기간 그렇게 하고 더 이상 지속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발전을 하지 않는데 아무튼 저도 짧은 기간 동안 막 그 야 공부가 이런 거야? 독서가 이런 거야? 뭐 이 공부라기보다는 독서죠. 책을 읽는 게 그게 그렇게까지 내용이 잘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읽는 내용들이 꼭 내가 경험을 한 것처럼 그렇게 쏙쏙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게 한 6개월 이상 지속돼야 상당히 많은 양을 읽을 수 있는데 그렇게 뭐 긴 기간 동안 그게 안 되니까 그 모택동은 중국 공산당을 이끌었잖아요. 실천을 하기 전 한 6개월 동안 북경대에서 이 도서관에서 파묻혀서 책을 읽었다고 해요. 근데 그 6개월 동안 읽은 책이 일생에 자기 그 정신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하죠. 그동안에 읽었던 그 6개월 동안 읽은 양이 엄청나게 많은 양을 읽었다고 하는 거죠. 많은 책들을 읽어보면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압축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많이 읽은 그 양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일생의 어떤 삶의 원천이 되는 지식들이 된다는 거죠. 아무튼 이 공부가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감정평가 3방식이죠 이제. 3방식. 자, 이 3방식은 이제 세 가지 방식이죠.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자, 근데 다 외우신 분들은, 공식을 외우신 분들은 이제 용어가 좀 익숙해지셨겠죠. 공식이 익숙해지셨겠지만, 근데 이제 단어만 공식이라기보다는 그 용어죠. 3방식 용어. 자, 원가 방식. 있었고요. 다음에 비교 방식 있고요. 다음에 수익 방식 있죠. 자, 이 세 가지 방식은 세 가지 성질에 근거하는 거예요. 이 물건을 평가할 때, 건물을 평가할 때, 이 건물을 새로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가를 보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비용성의 원리를 따른다 그래요. 비용성의 원리. 예를 들어 이런 건물을 지을 때 들어가는 원가가 얼마 되느냐. 예를 들어 여러분이 뭐 단독주택에 사시면 단독주택 짓는데 들어간 돈이 얼마냐. 그 돈을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원가를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원가를 오해를 한다는 거죠. 저도 옛날에 그랬고요. 여기서 말하는 원가와 일반적으로 일상에서 우리 생활을 할 때 하는 원가는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원가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술집에 갔어요. 술 한잔 하려고. 근데 안주를 시키는데 계란탕을 시켜요.
이렇게 시키면 꼭 여자분들은 아깝게 이걸 왜 시키냐 그래요. 원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자, 계란 몇 개면은 계란탕이 나와요. 근데 그게 계란탕 10,000원 하면 이제 원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것이 10,000원짜리 시켰다고. 근데 나는 지금 계란탕을 먹고 싶어. 아니면은 집에서 해주던가. 자, 근데 거기서 말하는 원가는 직접 재료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 집에서 그 계란 원가만 받아가지고 장사 되겠습니까? 거기서 말하는 원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기서 말하는 거. 예,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말하는 거는 직접 재료비만 말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원가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뿐만이 아니라 건축업자가 받아야 되는 이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외에 각종 부대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 원가예요. 예를 들어 이 물건의 원가다. 교탁의 원가다. 그러면 이 교탁을 만들 때 직접 재료비도 있지만 이 교탁을 만드는 회사의 공장의 임대료, 직원 인건비 이런 거 다 따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 공장주도 무슨 전산사업 하는 게 아니니까 이윤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이 자리까지 배송을 해줄 때 발생하는 배송비까지 포함시켜야 돼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돈을 여기서는 원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새것 가격이에요. 새것. 이렇게 재취득 또는 재생산해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한 모든 돈이 여기서는 원가예요. 아시겠죠? 자, 그거는 새것 가격이 낡은 것 가격이에요. 새것 가격이에요. 근데 우리가 평가해야 되는 물건이 좀 몇 년 쓴 거예요. 그러면은 새것보다는 가치가 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빼는 작업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투입되는 비용이라는 관점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원가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 새것 가격을 계산한 후에 빼는 작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거는 공급자 측면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이걸 물건을 만드는 관점에서 보는 거니까 공급자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자, 이 수익 방식은 수익성의 원리에 근거한다 그래요. 수익성의 원리. 이거는 앞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보고 평가하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대체로 어떤 거예요? 투입되는 비용이 많을수록 가치는 높을 거다라는 이제 가정에 근거하잖아요. 대체로 비용이 많이 들면 가치는 높을 거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까 기여의 원칙 했잖아요. 기여의 원칙 할 때 생산비 합이 아니라 기여도의 합이라고 그랬잖아요. 비용이 더 든다고 가치가 더 올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대체로는 그렇다는 말이에요. 대체로. 그런 이제 근거에 근거가 반드시는 아니지만.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이거는 지나간 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건물 지을 때 얼마가 들어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건물로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이 적다면 이 건물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싼 돈 주고 살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예, 이 건물 지을 때는 돈을 뭐 예를 들어 100억을 들여 지었어요. 지었는데 이 건물을 짓고 난 이후에 앞으로 별로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을 것 같고 점점 상권이 죽어갈 것 같으면 이거 누가 100억 주고 사려고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버는 돈이 없는데 이거는 누구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사는 입장에서는 수요자 측면을 중시하는 그런 가격이죠. 사는 입장에서는 들어간 돈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물건이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을 보는 거죠. 지나간 수익이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이에요.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이죠. 근데 아까 가치 가격 할 때 가치는 어떻게 판단했어요? 가치는 장래 기대편익의 현재값 했죠. 그 장래 기대편익의 현재값이라는 가치 정의에 가장 맞아떨어지는 방식이 바로 이 수익 방식이에요. 그래서 가장 이론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이론적으로 적합한 방식인데 문제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난이도는 높아요. 자, 근데 이제 비교 방식은 뭔가 하면은 이 물건하고 비슷한 놈이 거래된 사례를 조사를 해요. 이 물건하고 비슷한 것, 뭐, 놈, 대체 원칙 아까 얘기했잖아요. 비슷한 놈이 얼마 전에 얼마에 거래됐대요.
자, 그러면은 요거하고 비슷하니까 물론 차이 나는 거는 조금 보정을 해야 돼요. 차이가 나는 건 좀 수정을 해야 되지만 대체로 그 근처에 있지 않겠어요? 약간의 수정을 하면 되지만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거래된 사례를 보고 비교하는 거죠. 비교. 그래서 비교 방식 하는데 이미 거래된 사례라 그랬죠. 그러면 거래됐다는 얘기는 사는 사람도 있었고 파는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거래될 당시에. 그래 거래 금액이라는 얘기는 수요자의 의사와 공급자의 의사가 합치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래 금액 얼마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요와 공급이 모두 반영된 가격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수요 공급이 모두 반영된 가격이에요. 수요 공급하면 뭐 생각해야 되고요? 시장 생각해야 돼요. 얘는 무슨 원리? 시장성의 원리에 근간다 그래요. 자, 그래서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원리, 공급자 측면 가격, 맨 밑에 수요자 측면 가격, 수요 공급이 모두 반영된 가격. 자, 여기서 각각 이제 가격 구하는 방법, 임대료 구하는 방법 이렇게 나누어지죠. 여기서도 가격 구하는 방법, 거래 사례 비교법 있죠. 그 다음에 임대료 구하는 방법, 임대 사례 비교법 있죠. 그 다음에 이것도 가격 구하는 방법, 수익 환원법, 임대료 구하는 방법, 수익 분석법이 있죠. 가격 구하는 방법이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가격 구하는 방법이 압도적으로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더 주의를 해야 되고요.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 원가법으로 구한 시산가액 또는 시산가격 또는 시산임료. 그럼 가액이나 가격이나 같은 거예요. 자, 원가법으로 구한 시산. 시산이 뭐예요? 시산. 시험삼아 계산한 이런 뜻이에요. 아직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전인 상태예요. 원가법으로 구한 시산가액을 적산 가액이라고 하죠. 여기는 적산 임료라고 하고요. 여기는 비준 가액하죠. 또는 비준 가격. 비준이 뭐예요? 비교 사례를 기준한 이 뜻이야. 비교 사례를 기준한. 이런 식으로 이 비교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비교. 비교 방식. 예, 비교 사례를 기준한 가액. 그럼 여기는 비준 임료되죠. 여기는 수익 가액 또는 수익 임료. 여기는 수익 임료죠. 수익 가액, 수익 가격.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용어들을 일단 익숙하게 해야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적산 가액을 어떻게 구할 건지, 얘네들을 어떻게 구할 건지 이제 공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공식들도 당연히 이 가격 구하는 방법이 더 중요해요. 임대료 구하는 방법은 그냥 이런 것이 있다라는 정도에서 더 이상 이론적으로 깊게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가격 구하는 방법은 이제 이론적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 교재에서 480쪽에 가격의 삼면성,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죠. 다음에 이제 481쪽에 원가 방식 있죠. 원가 방식, 비용 접근법, 가로석은 좀 중요도가 낮아요. 자, 원가법이란, 자, 기억 니은을 먼저 보세요. 원가법이란.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적산 가액을 계산할 때 이 말이에요. 자, 이 공식을 보세요. 공식을. 재조달 원가 빼기 감가 수정액 해요. 또는 감가 누계액. 요 공식을 문장으로 표현하면은 원가법이 되는 거예요. 원가법이란 대상 물건의 무엇에다가 재조달 원가에, 자, 요 재조달 원가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까 그 원가예요. 감정평가론에서 말하는 원가는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그 공급자의 이윤, 통상의 부대 비용 같은 거 다 합쳐가지고 그 물건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때까지 발생한 모든 돈,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재조달 원가라 그래요. 이게 새것 가격이에요, 낡은 것 가격이에요. 새것 가격이에요. 이렇게 하면 새로 만드는 거니까, 새로 만드는 거니까 새것 가격이니까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좀 낡은 거라면 그 낡은 만큼은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빼주는 작업하는 거를 감가 수정한다 그래요. 감가 수정한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가법이란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 뭐를 하여? 감가 수정을 하여. 감가 수정을 한다는 게 뭘 하는 거예요? 감가 수정액을 빼는 거라고요. 감가 수정액을 차감하여. 근데 이거를 더하여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렇게 묻는다고요. 빼야 되는데 더하여 이렇게 하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코 어렵게 출제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재조달 원가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간 총액, 새것 가격. 거기에서 감가 수정을 하여 이 소리가 뭐라고요? 감가 수정액을 빼서 차감하여 공제하여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더하여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어렵다고 할 수 있냐고요. 죄송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문장이 낯설 뿐이지 이게 더하고 빼고 이런 것 묻는 거는 이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계산을 묻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용어의 뜻을 묻는 건데 됐나요? 자, 이게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적산법은 뭐예요? 뒤에 니은이 있죠? 적산법이란 대상 물건의 가격에 기대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대 수익에 대상 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뭐를 산정한다? 임대료를 산정한다. 자, 이거는 그 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 이율을 곱하여 또한 기대 수익에 기초가액에 기대 이율을 곱하여 더한 기대 수익에 자 다시 적산법이란 그 대상 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 이율을 곱하여 구한 기대 수익에 기대 수익 이게 기대 수익이라고 곱한 거를 그게 뭐라고 하고 있어요 기대 수익이라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상 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가 필요재 경비라 그래. 필요재 경비. 모든 경비에 모든 경비. 필요한 모든 경비를 더하여죠. 더하여. 근데 여기서 또 차감하여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또 여기 또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기초가액에 기대 이율을 곱하여 구한 기대 수익에 사정보정 등을 가하여 이렇게 해요. 사정보정이란 말은 여기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밑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밑에서. 밑에서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및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이렇게 하거든요. 이 사정보정이라는 말은 비교 방식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적산법이란 해서 사정보정을 하여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자세한 이론으로 안 들어가요. 그냥 이거는 공식을 외울 때 그냥 적 기기필 뭐 이 정도면 돼요. 이 공식들을 알고 있으면 공식만 알고 있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아요. 여기는 이제 적재감 이거는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예요. 가격 구하는 거는 당연히 외워야 돼요. 가격 구하는 거는 자 비중가액을 계산할 때는 곱셈의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곱셈의 예, 사례 가격을 찾은 후에 이 대상 부동산의 비중가액이라 그래요. 이거를 대상 부동산의 적산가액, 대상 부동산의 수익가액 이걸 계산할 때는 사례 가격에서 수정 작업을 해요. 근데 곱셈의 방식으로 한다는 얘기는 만약에 사례보다도 대상 부동산이 좋은 점이 있어요. 사례보다도 대상 부동산이 좋은 점이 있으면 가격이 더 올라가야 되죠. 그럴 때는 뒤에 곱하는 숫자가 1보다 큰 수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 작업을 하는 거예요. 대상 부동산이 사례 부동산보다 못한 점이 있으면 1보다 작은 수를 곱해요. 그래서 수정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수정 작업을 할 때 이런 작업들을 해요. 근데 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이 들어가요, 이제. 예, 여기에 대해서 이론 정리를 하는 게 3방식이에요. 물론 계산 문제로도 출제가 돼요. 계산 문제도 나오고, 이론 문제도 나오고. 근데 이론 문제는 깊이 있는 그 이론을 묻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설명 정도예요, 설명 정도. 그러니까 이런 용어가 어디서 등장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묻는 정도예요. 자, 아무튼. 자, 여기서는 이 용어를 기억하는 정도로 끝이고, 이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내려와서, 거래사례비교법 내려와 보세요. 기억. 481쪽에 그대로 밑으로 내려오면 되죠.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 물건과 뭐가 같거나 비슷한?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있죠? 형성 요인 나왔죠? 누구예요, 누구? 형. 형 이름. 일찌개. 일찌개 중에서도 중요한 거는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잖아요.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요. 자,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됐나요?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및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이렇게 나오죠? 맞나요? 자, 일단 사례 가격을 찾아야 돼요. 이 사례는 어떤 사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예요. 그 거래 사례와 비교해요. 이제 사례를 선택했죠. 그럼 비슷한 물건 사례를 뽑았어요. 그 물건의 현황에 맞게 뭐를 하는 거예요?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그 다음에 뭐예요? 가치 형성 요인 비교잖아요. 가치 형성 요인이 뭐라고요? 일찌개라 그랬죠. 그 중에 일반 요인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이게 가치 형성 요인 비교라고요.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이런 것들을 거쳐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거래 사례 비교법이다. 이렇게. 됐나요? 그러니까 이 공식 외워야 돼요. 예, 공식을 외웠는데 이거 적재감, 적기기필. 요거는 다 외우려면은 B44시 지계면이에요. B44시 지계면. 근데 이제 짧게, 예, 보통 이제 많이 언급하는 게 사시지계, 사시지계. 그냥 짧게만 얘기할 때는 사시지계. 여기서. 사시지계. 요 항목들에 대해서 이제 이론 정리를 하게 되거든요. 이론 정리를 할 때 사시지계. 사정부정, 시점성, 사시지계. 가치형성인 비교.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 방식에 모두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공식에는 두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임대사례 비교법이죠. 임대사례 비교법과 거래사례 비교법은 그 세 군데만 차이가 있어요. 세 군데만. 그 세 군데 한번 찾아보세요. 기업과 니은의 틀린 곳 세 군데. 임대사례 비교법이란 거래사례 비교법이란 그 차이가 있죠. 맞나요?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고 임대사례요 차이가 있죠. 첫 번째 문장의 첫 번째 줄의 제일 처음과 제일 끝의 차이가 있죠. 두 번째 줄은 어때요? 다 똑같아요. 그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죠? 맨 끝에 가면은 뭐가 차이가 있어요? 임대료를 구하느냐? 가액을 산정하느냐? 그 세 군데죠. 요거 한 군데 차이가 있고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란 임대 사례 비교법이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냐 임대 사례냐 그거하고 맨 끝에 여기 와가지고 가액을 구하면은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료를 구하면은 임대 사례 비교법, 요 차이 세 개밖에 없어요. 여기가 사례 가격이죠. 가격 사례 가격이고 사례 임대료 이 세 군데밖에 차이가 없어요. 하나 둘 세 군데 나머지 똑같아. 예, 가치 형성인이 같거나 비슷한 거 물건의 거래 사례, 임대 사례,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 다 똑같죠. 똑같아요. 다음에 수익 환원법 보세요. 이거 공시지가 기준법 보세요. 자,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공시지가 기준법이 있어요. 이것도 무슨 방식이에요? 이것도 비교 방식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이 여섯 개 이렇게 있는데
일본에서 이런 게 없단 말이죠. 공시지가 기준법. 이것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들어온 게 최근의 일이에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토지 가액을 산정할 때는 이 말이에요. 토지 가액은. 자, 읽어볼게요. 공시지가 기준법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된 토지와로 되어 있죠. 된 토지와. 위는 뭐였어요? 위에는 물건이었잖아요. 물건. 임대사례비교법, 거래사례비교법에서는 물건이라고 되어 있죠. 그 물건은 토지가 올 수도 있고 건물이 올 수도 있고 토지, 건물, 복합부동산이 올 수도 있고 그 물건은 어떤 물건이 와도 돼요. 그런데 공시지가 기준법은 뭐를 평가하는 거예요? 토지를 평가하는 토지. 토지와 토지예요. 토지.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뭐예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이죠.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이잖아요. 근데 요 위에는 뭐였어요? 이거는 거래 사례와 비교하는 거고, 요거는 임대 사례, 사례하고 비교하는 건데, 공시지가 기준법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 요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됐나요?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상 토지 현황에 맞게, 대상 물건이 아니라 이제 대상 토지잖아요. 대상 토지 현황에 맞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시점 수정이 나와 있죠. 예? 거기 사정 보정이 있어요, 없어요? 사정 보정이 없어요. 얘네들은 사시지계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하는데 얘는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이렇게 나온다고. 여기 시지계 이렇게 시지계. 그러니까 여기 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표준지는 뭐예요? 대상 물건과 대상 토지와, 대상 토지와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죠. 그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사정 보정 없이 바로 어디로 가요?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그 밖에 비교, 기타 비교. 시지계, 시지계. 자, 시지계. 여기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정 보정이 없다. 사정 보정이 없어요. 사정 보정 없어요. 시지계예요. 왜냐하면 표준지 공시지가, 자, 내일 모레까지 나올 거예요. 28일까지는 뉴스 나와요. 그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할 때 그 토지에 어떤 사례가 사정이 개입되어 있다면, 정부가 발표할 때 사정이 개입되어 있는 채로 발표하면 그 일일이 보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정이 개입되어 있는 거는 공시할 때 다 수정을 해서 공시를 하는 거예요. 얘는 수정을 해서 공시하고, 그런 사정이 없었으면 없는 대로 그냥 공시하고, 사정이 있었으면 사정을 수정해서 공시하기 때문에 여기는 사정 보정이 없다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봐주시고요. 자, 그래서 비교 방식은 몇 가지? 세 가지. 우리나라에서는 세 가지. 이제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 얘기할 때는 여섯 가지,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래서 모두 여섯 개 방법인데, 예, 비교 방식에 우리나라는 공시지가 기준법도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수익 방식 보세요. 수익 환원법이란 있죠.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순수익을 A라 하고 미래 현금 흐름을 B라고 하면, 환원하거나 A라고 하고 할인하여 B라고 하면, A는 A끼리 B는 B끼리 해서 수익가액을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 하면은, 나누기 나누기 이렇게, 이러면은 A예요. A 순수익을 환원하는 거예요. 그럼 B는 어떻게, B는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하는 거죠. 지금 이 순수익을 환원할 때는 앞으로 예상되는 1년치 순수익을 계산한 후에 환원율로 나누어요. 근데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할 때는 이 미래 현금 흐름을 계산을 해야 돼요. 앞으로 10년간 운영을 하면은 첫 번째 년도, 두 번째 년도 10년치 현금 흐름을 다 예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현재 여기 있잖아 현재 현재 시점으로 얘를 할인해야 돼 할인 이렇게 현재 시점으로 바꾸는 걸 할인한다 그러잖아요 이때 할인율로 할인하는 거예요 할인율로 할인 이렇게 하는 거를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는 B예요 B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하는 거는 B 순수익을 환원율로 환원하는 것은 A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A가 더 쉽겠죠 B는 각각 미래 현금으로 할인해야 하니까 더 어렵겠죠 예, 그래서 우리 시험은 얘는 한 번밖에 출제 안 됐어요 우리 시험은 어려우면 잘 안 나와요 이건 감정평가사 시험이라면 모를까 공인중개사 시험이 이렇게까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고 우리는 여기 순수익을 환원하는 거예요 됐나요? 다음에 그 수익분석법이란 일반기업경영에 의하여 이게 일반기업경영의 키워드예요 일반기업경영이란 말을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반기업경영이란 말을 써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도가 낮아요 얘는 중요도가 제일 낮아요 자 이제 3방식의 이론을 정리한다는 거는 요 항목에 대해서 이론 정리하는 거예요 요 항목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론 정리하는 거예요 이런 데 대해서 이런 데 대해서 항목 정리해요 근데 얘는 뭐 항목만 많을 뿐이고 이렇게 각각 다 안 해요 원리가 비슷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 항목 정리하는 거예요 여기 항목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각각에 대해서 뜻을 알고 약간만 이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약간 이론 들어간 것이 거의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그 테두리만 하면은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출제가 됐으니까 제가 이론 설명을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요 이제 오늘은 별로 안 들어가지만 나중에 이제 3, 4월 때는 조금 들어가는데 들어가더라도 결국 거의 이 테두리에서 중요하다고 테두리 그러니까 집안은 지난번에 이거 공식 외우라고 한 거 이 용어 외우라고 한 거예요 들어가더라도 조금만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용어를 알아야 돼요 용어를 모르면은 그 다음이 안 되니까 됐죠? 자 그럼 이제 뭐부터 가면 되는 거예요 이론 정리는 여기서부터 가면 돼요 가면 되는데 자, 그 전에 이 3방식에 의한 가격은 감정평가 결정 난 금액이에요. 결정하기 직전 가격이에요. 결정하기 직전 가격이에요. 시험 삼아 계산한 이게 결정 직전의 가격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얘가 8억이다. 얘가 9억이다. 얘가 10억이다. 이러면은 금액을 한 개로 표시하는 이제 마지막 작업이 남아있어요. 금액을 한 개로 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시산가액 조정이라 그래요. 시산가액 조정. 지금 이 각각의 시산가액이 있죠. 이 각각의 시산가액을 조정한다는 거는 지금 3, 8 더하기 9 더하기 10억 해서 나누기 3 이렇게 하는 거를 산술평균한다 그래요. 근데 산술평균하면 안 돼요. 3개 더해서 3으로 나누는 산술평균 하면 안 되고 일종의 가중평균이에요. 가중평균. 가중치를 달리해서 가중치를 달려야 돼. 가중치를 달리. 가중치를 달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익성 부동산은 여기에 가중치를 높게 두고 거래가 많은 아파트 같은 거는 여기에 가중치를 높게 두고 그다음에 그 특수목적 부동산 있죠.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수익도 없는 병원이라든가 경찰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 이제 원가 방식의 가중치를 높게 둬요. 그래서 가중평균하는 게 시산가액 조정. 이렇게 해야 이제 감정평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일단 이제 그 내용은 지금 용어는 이제 481쪽에 다 하나씩 다 봤고요. 482쪽에 그 용어들 괄호 속에 있는 용어는 뭐 중요도가 좀 낮으니까 그 용어 다 외웠다가 치고 483쪽에 시산가액 조정 있죠. 그 시산가액 조정에 동그라미 1번 병용은 여러분이 보시고 조정 방법을 보시면 되죠. 조정 방법. 조정 방법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산가액의 조정은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해 구해진 3가격을 단순히 산술평균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 시 사용된 자료의 양, 정확성 및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방법에 가중치를 두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자, 가중치를 두어 이렇게. 자, 요거는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예, 나머지 484쪽 가시면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거는. 자, 이제 원가 방식에서 들어가잖아요. 자, 원가 방식.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요 이론 들어가는 거 요거. 이제 짤막짤막 이번에는 그냥 용어의 뜻만 아는 정도 짤막짤막 얘기 들어가면 돼요. 자, 그래서 개념 보세요. 개념 다시 한번 볼게요. 기억에. 원가법은 대상 물건의 뭐에다가 재조달 원가에 뭐를 해서 감가 수정을 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죠. 자, 그 밑에 이제 산식이 있고요. 공식. 그다음에 적용 대상이나 장단점은 나중에 한꺼번에 하면 되니까 일단 넘어가세요. 자, 넘어가시면 재조달 원가 나오죠. 자, 이 재조달 원가의 뜻이 재조달 원가. 자, 재조달 원가의 뜻. 재조달 원가가 뭐예요? 묻는 거예요. 재조달 원가가 뭐예요? 물으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저 원가 방식 설명할 때 대상 물건을 재취득 또는 재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적정 원가 총액이죠. 총액. 그 총액에는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이윤까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거기다 부대비용까지 다 해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한 모든 돈이에요. 그게 근데 언제 돈인가 하면은 기준 시점 현재, 기준 시점 현재. 기준 시점 현재 적정 원가 총액이에요. 이 원가에는 이제 그런 돈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이렇게 틀린 지문을 만들어요. 준공 당시 하면 안 돼요. 준공 당시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언제 시점이라고요? 우리는 이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에서의 가격을 봐야 돼. 왜냐하면 이 건물이 10년 전에 들어간 돈만큼 지금 그 돈으로 공사할 수 있나요? 10년 전에 지은 돈으로는 지금 공사 못해요. 뭐가 발생했기 때문에? 인플레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기준 시점 현재의 돈을 계산해야지 준공 당시 돈으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현재 시점 해도 안 돼요. 기준 시점과 현재 시점은 다른 개념이니까. 기준 시점이 뭐 한 소급평가로서 1년 전에 가격을 구할 수도 있잖아요. 1년 전에 가격을 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 하는 게 아니라 기준 시점 해야 돼요. 준공 당시도 아니고. 자, 이게 이제 뜻입니다. 뜻. 재조달 원가가 뭐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종류까지만 할 거예요. 그 산정하는 건 나중에 할 거고요. 산정 방법 하는 거는 종류에 복제 원가가 있고요. 대체 원가가 있어요. 복제 원가는 물리적으로 쌍둥이를 만드는 거예요. 물리적 동일. 물리적으로 똑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설계도로 똑같은 자재를 이용해서 똑같은 공법으로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대체 원가는 기능적 동일이에요. 똑같은 기능으로만 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달라요. 또는 효용이 똑같아요. 기능적으로 똑같다, 효용이 똑같다. 자, 이게 뭔 소린가 하면 제가 시골에 살던 집, 그 집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저희 아버지가 헐고 새로 지었어요. 헐고 새로 지었는데 기와집으로 지은 거예요. 옛날에도 기와집이었고 그 새로 지은 집도 기와집이에요. 기와집인데 이 기와집이 이제 여기 길이 난대요. 길. 길이 난다고 이걸 이제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자, 이게 지은 지 33년 됐어요. 33년. 33년 된 시골집이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33년 된 시골집이 경제적 가치는 얼마 안 되겠죠? 경제적 가치는 얼마 안 되는데, 자, 이걸 평가를 하려면 아까 뭐를 먼저 계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재조달 원가, 세급 가격이죠. 세급 가격을 먼저 계산하는데, 똑같은 쌍둥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기와집이니까 이제 뭘 구해야 돼요? 기와를 구해야 되죠? 기와 구해야 되잖아요. 이 목재도 구해야 되고, 누구도 구해야 돼요. 목수도 구해, 목수. 옛날에는 목수가 많았어요, 34년 전에는. 지금 목수, 이런 목조주택이나 이런 거 짓는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인건비가 어떻겠어요? 엄청 높겠죠. 그냥 일반적으로 요즘 짓는 그런
주택 짓는 사람보다 인건비가 더 비싸요. 이런 자재도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복제 원가가 어떻게 계산되겠어요? 엄청 높게 계산되겠죠. 이거 경제적 가치 해봐야 얼마 안 돼요. 2, 3천만 원 될까? 시골에? 건물만 따지는 거니까 건물만. 경제적 가치 34년 된 시골집이 경제적 가치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안, 경제적 가치로는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복지원가 계산하면 엄청 세게 나오지 않을까요? 이건 적당하지 않다는 거죠. 경제적 가치를 판정할 때에는. 그럴 때는 차라리 요즘 어떻게 지어요? 이렇게 기와집을 안 짓고 그냥 슬라브 치자, 슬라브. 그죠? 지붕을. 여기는 뭐 하고 철근 콘크리트 해서 이제 레미콘 와서 붓고 이러면은 요즘처럼 요즘에 그 자재를 이용해서 하는 요렇게 할 때 새로 짓는 돈. 여기가 바로 대체원가예요. 이거는 기와집 짓는 것보다는 훨씬 금액이 적게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집을 만든다라고 할 때 들어가는 돈이 바로 대체원가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건물의 경우에는 얘가 적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체원가라는 게 있다라는 정도예요. 보통은 뭘로 하지만 복제원가로 해요. 복제원가로 보통은. 이게 더 쉽고 하니까. 근데 오래된 건물의 경우에는 뭐로 할 수도 있다. 대체원가로 할 수도 있다. 지금 그 정도예요. 이제 이런 용어들이 어렵잖아요. 근데 키워드가 뭐예요? 키워드가 복제원가는 물리적 동일, 대체원가는 기능적 동일 또는 효용적 동일, 이런 게 키워드예요. 자, 이런 정도고 나중에 이제 산정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감가수정으로 가면 돼요. 감가수정도 이제 이런 항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공부하는 이 항목들이. 예, 감가수정 요 항목은 좀 쉬고 하겠습니다. 예, 이건 따로 좀 시간이 좀 걸리니까. 요거 하고 이제 나머지는 좀 쉬고 하겠습니다.